주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17일 병호 첫 번째 기사 1447년 명정통 12년 황해도 서흥군에서 인육은 먹은 일이 있다는 것을 의논하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전리 김의성이 고하기를 금년봄에 살고 있는 황해도 서흥군 북쪽 백곡리에 갔었는데 마침 그때 내사의 착간으로 인하여 수령이 주린 백성으로 하여금 산속에 숨어서 피하게 하였습니다. 4월 보름 때에 이르러 나무하는 아이 다섯 사람이 동네 북쪽 산골에 갔다가 사람의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을 보고 와서 이야기하기에 내가 동네 사람으로 더불어 초동을 데리고 가보니 굽던 나머지 머리와 다리가 아직도 있었습니다. 이달 24, 3, 4일 사이에 초동이 또 말하기를 동네 사람 갑사 김을경 선군 구사이로 더불어 함께 가보니 사람의 시체 네 다리가 내던져져 버려 있고 불기운이 꺼지지 않았었습니다. 동네 선군 이우라는 자가 있는데 일찍이 하는 일도 없이 밤새벽으로 산속에 왕래하고 또 남의 무덤을 파서 그 의복을 벗기고 함으로 이 사람이 한 짓이 의심하여 가서 그 집을 수색하여 사람의 팔과 고기 두 덩어리를 얻었는데 구워서 빛이 부르스름하였고 모두 사람의 고기였습니다. 우에게 힐문하니 우도 승복하였습니다. 을경동 동네 사람과 더불어 관가에 고발하였더니 관에서도 역시 사람의 고기를 먹은 것을 차마 말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였다. 이에 판군자 감사 이인손을 명하여 의정을 데리고 스흥에 가서 공문하였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18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세자가 휘덕전에서 상식하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1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성천부 산성이 피난처로 마땅한지 살펴보도록 하다. 평안도 감사에게 이르기를 행호군 최윤온이 아뢰기를 성천부 북쪽에 산성 예터가 있는데 고로들이 전하여 말하기를 예전 사람이 피난하던 땅이라 합니다. 동쪽은 벽같이 선 것이 만길이나 되고 서쪽은 돌산이 높이 서 있고 남쪽은 사이에 소로 길이 있고 북쪽은 흑산 두 봉우리가 서로 대하고 두 봉우리 사이엔 조금 낮아서 동행할 만하니 이것이 예전 성문터입니다. 그 안이 동서는 상가가 팔리쯤 되고 남쪽은 오리쯤 되어 십여 읍 사람을 수용할 만하고 가운데 큰 내가 있고 또 시내와 샘 운물이 있어 그 이익을 자루에 할수 있으며 삼면은 성을 쌓아 지키고 막을 근심이 없고 오직 서쪽 동문 20보 북쪽에 두 봉우리가 상거가 300여 보쯤 되니 성을 쌓아 문을 만든 다음에 한 사람이 관문을 지키며 만 사람을 대적할 수 있으니 좋게 환을 막을 수 있는 땅입니다 한다. 상항의 산성이 과연 아랜 것과 같은가 성을 쌓아 막을 곳이 몇 군데나 되면 만일 성을 쌓기로 하면 성터가 몇 보나 되는지 경이 자세히 살피어 아래라 하였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19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절도범 동삼 등을 벌하다. 형도에서 상신하기를 중화 죄수 마을근과 금천 죄수 동삼은 삼범 죄수이오니 율에 따라 교형에 처하고 삼과 죄수 홍을수는 사람을 죽였으니 차명에 처하고 계천 죄수 유득부는 유득부 등 6인은 강도질을 하였으니 차명에 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20일 기윤 첫 번째 기사 절도범 지봉 등 2인을 교형에 처하다. 전옥서 죄수 3범 절도 지봉 등 2인을 율에 의하여 교형에 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2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살인범 최중희 등을 벌하다. 단천죄수 최중희 등 2인이 사람을 죽였으니 율에 의하여 배이고 영광죄수 강도 삼성 등 2인은 배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22일 시내 첫 번째 기사. 평안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주화의 소용량을 보고하게 하다. 평안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유시하기를 주화의 이익은 크다. 말 위에서 쓰기가 편리하여 다른 화포에 미칠 것이 아니다. 기사가 혹은 허리 사이에 꽂고 혹은 화살통에 꽂아서 말을 달리며 쏘면 부닥치는 자가 반드시 죽을 뿐 아니라 그 형상을 보고 그 소리를 듣는 자가 모두 두려워서 항복한다. 밤사이에 쓰면 광염이 하늘에 비치어 적의 기운을 먼저 빼앗는다. 복병이 있는가 의심스러운 곳에 쓰면 연기, 불이 의심, 어지럽게 발하여 적의 무리가 놀라고 겁에 질려 그 진정을 숨기지 못한다. 그러나 화살 나가는 것이 총통과 같이 곧지 못하고 약을 허비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총통이 약을 쓰는 것만 가지 못하고 거두어 갈무리할 때 조심하지 않을 수 없어 총통의 수시로 장약하는 편리한 것만 가지 못하다. 이것으로 본다면 총통의 이익이 더 크다. 그늘에 내려보낸 주화 중에 선운이 주화 600개이고 이 운이 중주화 800개, 소발화 800개, 소주화 1500개이고 삼운이 평안도에 직상화 2000개, 화전 352개, 대주화 60개, 소질여포 36개, 중주화 2270개, 소주화 3340개, 함길도에 직상화 1000개, 화전 175개, 대주화 30개, 소질여포 18개, 중주화 1130개, 소주화 1660개이다. 지금 또더 보내려고 하는데 몇 자루를 보내면 넉넉히 쓰겠는가? 경이 감년관으로 더불어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22일 시내 두 번째 기사 보고된 황해도 인구 변동이 일정치 않아 자세히 분간하도록 하다. 황해도 도사 김안생이 유시하기를 그 도의 각 등의 감사가 환자를 개청할 때의 호수와 인구의 많고 적은 것이 한결같지 않다. 을축년 10월에 조회가 상신한 것은 원호가 25,023호에 인구가 39만 2,153명이고 정면형 정월에 조수량이 아닌 것은 원호가 62,637호에 인구가 46만 2,664명이며 정면형 7월에 이사원이 상신한 것은 원호가 62,637호에 물고환 5,314명을 제하면 현재 있는 인구가 457,350명이고 정면형 10월에 박이창이 상신한 것은 원호 6,464호에 인구가 347,771명이다. 조수량의 아랫 것으로서 조회의 아랫 것과 비교하면 호수가 배는 많고 인구도 7만여 명이나 증가되었으나 박이창이 아닌 것으로 도리어 보면 11만여 명이 감소되었다. 얼추 정면형 동안의 증감이 이렇게 가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년에 질병이 더욱 진력이 더욱 심하여 과연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줄여서 죽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저 증가한 것이 장차 환상을 많이 차지하려 하여 허위로 그 숫자를 늘린 것인가? 또 경찰관이 상신한 각 고을의 물고한 수로서 본다면 해주 인구의 원수가 57,052명, 내에 물고한 사람이 12,465명이니 분수로 계산하면 5분의 1이다. 물고가 이렇게 많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만일 땅이 넓고 사람이 많은 소치라고 한다면 그 영경인 신천은 물고기의 39분의 1이고 재령은 물고기의 14분의 1이고 강령은 44분의 1이고 장려는 19분의 1이고 송화는 35분의 1이니 해주에 비하여 이와 같이 현격한 것은 다른 고을의 물고한 것이 그 진정한 것을 얻지 못한 것인가. 조수량의 때에는 해주의 원호수가 2720의 인구는 57,052명이고 박이창 때는 원호가 8,030의 인구는 3만 567이니 어째서 인구는 감소되었는데 호수는 도리어 많은가?
또 8,030호의 인구가 33,567호이면 하노이 사람이 불과 3명이니 어째서 호수놈한테 사람은 적은가? 또 들으니 경찰관이 진제책을 가지고 물고 한수를 안다 하니 진정한 것을 얻어서 허망한 것이 아닐 것 같으나 그러나 진제책을 상고하여 보면 피처가 모두 비슷비슷한데 홀로 회수만 많으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위탕의 2억 원의 증감이 한결같지 않아서 보고 듣기에 해이하니 너의 뜻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각도에서 환자를 진청할 때에 인구의 소명, 도목장이 있을 것이니 자세히 분간하여 사실대로 아뢰라 하였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20일 시내 세 번째 기사, 전라도에서 산출하는 심중청석, 수은석의 채취량과 난이를 보고하게 하다. 전라도 감사에게 이르기를 도내 용담관할 안에 있는 동향에서 산출하는 심중청석, 수은석을 배단을 치 채취하여 바치고 또 산출이 많고 적은 것과 채취의 어렵고 쉬운 것을 가추아래라 하였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20일 시내 네 번째 기사 절도본 홍산수 상조를 교형에 처하다. 형조에서 상신하기를 옥과 죄수 홍산수 비안죄수 상좌가 다섯 번 절도를 범하였으니 율에 의하여 교형에 처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2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이의 노중내 홍약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로 정의대부 원천 윤을 삼고 노중내로 첨지 중추원사를 홍약으로 충청도 수군 처치사를 삼았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2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인육을 먹었다는 것을 발설한 김한과 조수명을 공문한 것을 보고받았다. 수, 지, 승문원사, 강맹경이 해주에서 돌아와 조수명의 고한 것이 거짓이고 허망한 것으로 아뢰니 김환과 수명을 의금부에 내려 다시 공문하였다. 판군자 감사 이인손이 또 서흥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김의정이 고한 것이 사실이 아니므로 서울에, 서흥에 가두었습니다 하니 명하여 이 계리는 파면하고 신자근으로 황해도 도 관찰사를 삼았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26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왜 상인이 가져온 잔물의 관리 방식을 정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정부에서 호조 예조와 함께 의논하였는데 왜 상인이 가지고 온 잔물이 너무 많아서 비록 혹은 반은 혹은 3분의 1을 감하여 포구에 머물러 두어도 1년에 서울로 운반하는 수량이 적어도 2천여 짐이 되어 열로 주군의 운반하는 수고가 한이 없으니 폐단을 구제하는 방도를 급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단목, 동, 납, 철등 직이 무거운 물건은 모두 포소에 머무르게 하여 사사무역은 금하고 종전의 외관의 공무역의 예의에 의하여 관가에서 그 값을 주면 서울과 포소에서 받는 값이 다름이 없고 백성의 폐단이 또한 없어져서 편익이 될것 같습니다. 합당이 행할 조건을 다시 마감을 더합니다. 단목, 동, 납, 철을 매년 무역하여 공가에서 미처 다 쓰지 못하고 무역하는 포화도 또한 이 떼기가 어려우니 금으로는 공가에서 쓰는 것을 제하고 그 나머지는 종전의 외관 사무역의 예의에 의하여 면주, 목면, 정포를 물론하고 자원에 따라 매매하여 공무역의 값을 보충할 것. 1. 포소에서 무역한 단목, 동납, 철은 경상도에서 사제감에 바치는 곡물 배와 각 포구의 병선으로 하여금 수운하되 만일 맡아서 압령하는 사람이 없으면 결손이 날까 염려되니 차사원을 가려서 정하여 만호에 함께 가볍고 무거운 것을 달아서 진무와 생리에게 주어 전농시에 바치면 전농시에서 맡아서 팔까. 1. 해로로 수운하기가 만일 어려우면 매양 농한기에 전례에 의하여 배로 실어 낙동강에 이르러 충주 검천에 운반하여 참선에 옮겨 실어 서울에 오고
혹은 상주관에 두어 사람들에게 값은 전농시에게 바치고 문계를 쌓아 가지고 내려가서 받게 허락하되 서울에서 받는 예보다 참작하여 더 주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2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얼량한 만호 김권로에게 도만호를 가하다. 아들 버리엉가에게 사정을 제수하였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2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감사가 흰꿩을 바치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2월 1일 김희 첫 번째 기사 세자가 납향 대지를 휘덕전에서 행하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2월 1일 김희 두 번째 기사 고의로 이종을 죽인 동북기관 강주를 처형케 하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2월 2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소발 화구 등의 화기를 연변의 주군에 제조 배치토록 평안도 경찰관 등에게 유시하다. 평안도 경찰관 박강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소발 화구 중주하 866병 소주와 4,666병을 보내니 연변의 주진구좌에 적당히 나눠 배치하고 중주와 2,000개, 소발화 2,600개, 소주와 7,000개를 만들 표지 100권과 약심지 50권, 화약 422권, 팔량을 내려보내니 한결같이 규식에 의하여 제조하라 하고 또 함길도 감령관 원 익수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소발, 화구, 중주와 434병, 소주와 2,334병을 보내니 주, 진, 구좌에 적당히 나눠 배치하고 중주화 1,040개, 소발화 1,040개, 소주화 3,500개를 만들 표지 50권, 약심지 20권, 화약 212권, 6량을 내려보내니 한결같이 규식에 의하여 제조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2월 3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민신 이선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신으로 형조판서를 이선재로 호조참판을 윤형으로 사무대사헌을 변효경으로 이조참의를 임효신으로 호조참의를 정척으로 예조참의를 조순생으로 병조참의를 김유온으로 형조참의를 조부로 공조참의를 김포 한방지로 첨지 중추원사를 삼았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2월 4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적도가 숨어 있는 강 연안의 숲을 불사르는 것에 대한 가부를 아래도록 유시하다. 평안도 도우절제사에게 유시하기를 전에 의논하는 자의 말을 가지고 강연변 저쪽 가의 숲을 모조리 베게 하였으나 그러나 무성하고 울미한 것이 많아서 다 베이지 못하고 정지하였는데 지금 또 의논을 드리는 자가 말하기를 저들이 숲속에 숨어서 허실을 엿봐 틈을 타서 노략자라니 모조리 불살라서 저들로 하여금 언복 할 곳을 없게 함만 갖지 못하였다 하니 경이 가부를 생각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4일 임술 두 번째 기사 혼사를 회피한 전판관 김량 등을 공문하다. 종부시에서 아뢰기를 다경령 유강이 그 누이를 전판관 김량의 아들에게 출가시키려 하여 단자를 바쳤기에 양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자식의 나이 지금 15세인데 금년 3월에 정읍 현감 양년의 집에 약혼하였다 하므로 곧 양년의 집에서 혼서를 가져다 가보니 이미 존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조에서 수교한 것을 상고하건대 남자는 16세, 여자는 14세라야 바이아우로 승혼할 수 있고 혼수를 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오직 수교한 가운데 그를 통해 뒤에 두어 달이 못되어 승혼하면 혼수를 줄지 판비하기 어려우니 납체한 뒤에 기년을 지내지 말라 하였습니다. 김양의 아들이 혼서를 만들어 보낼 때는 나이 비록 만 16세가 못되었으나 납체한 뒤 기년 안에는 나이 만 16세가 되니 위의 혼서를
양년의 집에 주어 허헌 하오리까 교지 안에 남녀 연한에 의하여 김양의 혼수를 쓰지 마오리까 하니 양년의 집에 돌려주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조금 뒤에 김양이 추후하여 혼수를 만들어서 피한 것을 듣고 드디어 양과 여는 의금부에 내려 고문하고 종부시 관리도 아울러 고문하여 주의해 주었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2월 5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조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세자가 개조당에서 조참을 받고 또 승화당에 나아가 비로소 정사를 보았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2월 5일 개해 두 번째 기사 강도죄를 범한 이원경 등 13인을 차명해 절도죄를 범한 신파두를 교형에 처하다. 황주재수 절도를 세번 범한 신파두는 교형에 처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2월 6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갑상군의 동철석을 시험하여 채취토록 하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2월 7일 을축 첫 번째 기사 동방과 서방에 겹쳐서 근무한 사람들의 고가에 대해 이조에 전제하다. 동서반에 서로 사이하여 직임을 받은 자는 포편이 없는 서반의 달수는 제하고 동반의 달수를 합계하여 참상은 만 33삭 동안에 5번 고가에 3번 상등이고 참회는 만 15삭 동안에 3번 고가에 2번이 상등이면 다른 예에 의하여 가자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2월 8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강도죄를 범한 복만 등 3인을 차명에 처하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2월 9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강도죄를 범한 오만경 등을 차명에 처하다. 강도 용강 죄수 오만경 등 5인과 양근 죄수 망년 등 4인과 고령 죄수 막동은 사람을 죽였으니 유례에 의하여 모두 배의 소사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2월 10일 무진 첫 번째 기사 80, 9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는 자는 부모의 거주지 이외의 관직을 제수하지 못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속병 전에 부모가 80 이상이면 그 아들의 종사하는 자를 돌아가 봉양하게 하고 만일 부모가 종사시키기를 원하는 자도 또한 한두 사람은 돌아가서 봉양하게 하며 여러 자식이 먼저 죽은 자는 또한 친손자로 하여금 돌아가 봉양하게 하고 90세 이상은 여러 자식에게 모두 사정을 쓰고 비록 종사하는 자가 있어도 아울러 돌아가 봉양하게 한다 하였는데 사대부가 위탁의 사의를 잘 살피지 못하고 전조에도 혹 살피지 않고 임용하여 품교에 어긋남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80세, 9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자는 서울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 서울 안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고 부모가 외방에 있는데 서울 안에 종사하는 자, 부모가 서울에 있는데 외방에 부임한 자는 아울러 병전에 의하여 거듭 밝혀 거행하고 전조에서도 또한 들어 쓰지 못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2월 10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살인죄를 범한 원봉을 차명에 처하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2월 12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원악 향리의 처벌에 대해 영조에 전지하다. 원전에 워낙 향리는 사형에 처하여 돌려보내는 법을 실었는데 거열하고 돌리는 것과 그 고기를 젖담아서 재후에게 먹인다는 글이 비록 사기에 보이기는 하나 우나라 주나라 형벌이 대벽에만 이르고 순시한다는 글이 없고 대명률에도 능지처사를 하는 형률은 있어도 순시한다는 글은 없으니 금후로는 워낙 향리를 형을 행한 뒤에 회시하는 것은 없애고 능지처사한 자도 또한 회시는 없애되 다만 죄명을 자세히 하여 안팎에 이문하여 두루 알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세종시력 118권 세종 29년 12월 12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올적합 혹은 우두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니 관적을 내리다. 우두의 벼슬을 승진시키고 의복과 갓 목화와 척 홍, 목면, 세피를 하사하고 부족과 보요마 등에게 등 사정을 제수하고 의복과 목화를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2월 13일 신민 첫 번째 기사 경상도 현풍 등지에 지진이 일어나다. 현풍 밀양 창녕 등지에 지진이 일어났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2월 14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해물이 지다. 양쪽에 기골이 하였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2월 14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예전의 제도대로 자세하게 선원록을 수찬토록 하다. 의정부에서 여조의 첩청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종부시에서 선원록을 수찬한 것이 체례에 소략하고 또 황후의 사적을 아울러 기록하지 않았으니 또 미편합니다. 그므로는 예전 제도에 의하여 자세히 수찬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2월 15일 개요 첫 번째 기사 경외 군사의 활 쏘는 법과 진법을 연습하는 것에 대한 병조의 첩정 경외 군사의 활 쏘는 것을 익히는 절차와 진법을 연습하는 조건을 마감의 아래에 적습니다. 1. 입직하는 내금이 별시위 갑사를 3번으로 나누어 첫날은 제1번, 가운데 날은 제2번, 끝날은 제3번이 입직하도록 하되 진무가 영솔하여 쏘는 것을 익히게 하고 만일 그날에 혹 바람과 비가 있거나 혹 연고가 있어 쏘지 못하였으면 다음날에 추후하여 쏘아서 전날의 숫자를 채울까. 1. 출번 군사 분시비는 3일, 갑사 내금이는 2일씩 각각 사장에 나아가 30인이 일통이 되게 하되 매양 총패를 가리어 정하여 영솔하여 쏘는 것을 익히고 진무와 훈련관 관은 각각 한 면씩 고찰하여 출사하는 절차는 입직군과 함 같이 할 것. 1. 내외의 사장을 50보로 정하고 작은 관역을 설치하여 쏘되 봄, 가을에는 20순, 겨울철에는 15순으로 하여 1순을 4시로 하고 관역을 맞춘 수의 다수를 매월 말 병조에 보고하여 매양 10번 맞추면 도를 줄까? 1. 11월, 12월, 6월, 7월 같은 때는 습사를 정지할까? 1. 경성 안팎에서 모이어 사사로 쏘는 것을 헌부에서 검하기 때문에 쏘기를 익히는 것은 더물어졌으니 그므로는 연음 이외에 검조하는 때가 아니면 사사로 쏘아 술을 마시는 자를 금하지 말고 쏘는 장소도 정한 곳을 구애하지 말고 임의로 모여서 쏘게 할까? 1. 외방의 군사는 경중의 예에 의하여 쏘는 것을 익히고 선군은 매양 10번 맞으면 도를 줄까? 1. 영과 진의 군사는 쏜 수를 연말에 감사와 도절제사가 그 획수에 가장 많은 자를 상고하여 10분의 1을 취하여 치부하였다가 충보 갑사를 지제할 때 상등으로 입격한 자는 비록 삼상이 차지 못하였더라도 병조에 이관하여 취재해 사용할까? 1. 당번 시위패를 각 사장에 나누어 예속하여 습속 사시키되 또한 10분의 1을 취하여 치부하여 농명한 뒤 당분도 이와 같이 하여 두 번을 통고하여 획수가 많은 자는 충보 갑사를 취재할 때 편전 3시의 입격한 예의에 준하여 계산할까? 1. 대소 군사가 좌작 진퇴의 절차를 통하여 알지 못함이 없어야 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진법을 세밀하게 상정되어 속전 등록에 기재하였는데도 평안도의 여의원, 어주, 사천, 강계, 자성과 함길도의 경원, 경성, 갑산 등 처의 군인은 도회소에 모여 연습하는 것을 없애고 공간 중에 문자를 해독하는 자로 하여금 전습하여 교훈하게 하였으니 그 입법한 것이 지극히 세밀하고 자세한데 근래에 폐지하여 행하지 않으니 실로 온당하지 못합니다. 무릇 양계의 신설한 주군과 군자에는 모두 문자를 해득하는 공간으로 하여금 전습 교훈하게 하고 만일 효과를 이룬 자가 있으면 농부하여 보상하게 하되 다른 도 연변 주군에도 역시
위탕은 예에 의하여 시행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2월 6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충주원 녹사 가갖고 녹사의 수직 조건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에서 2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지금 중추원 녹사의 수직하는 예를 상고하여 보니 그관하에는 실사를 쓰고 제아에는 자년을 쓰는데 제아에 오로지 자년을 쓰면 자년은 오래지 않으나 부지런하고 근무한 사람을 권할 수가 없으니 이제부터는 그 실자년을 계산하여 옮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뒤에 가갖고 녹사의 제아도 또한 이 예를 썼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2월 18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세자가 도승지와 군사의 액수를 정한 것과 승적의 편의 여부를 의논하다. 세자가 도승지 이사철 등을 인견하고 중위의 군사 액수를 더 정하는 것과 승인을 녹적하는 것의 편의 여부를 의논하였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2월 18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성균 생원들이 사해 최수여의 치사를 반대하는 글을 올리다. 성균 생원 이미 등 140인 등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 사해 최수가 나이 70이 되었으므로 금년 17일에 전조에 사표를 바쳤는데 신등이 생각하건대 국가에서 치사하는 법이 비록 70으로 한계를 삼았으나 그 중에 제득이 좋기 세상을 돕고 기력이 좋기 직사에 이바지할 만한 자가 있으면 의례 파면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니 이것은 전하께서 노승한 사람에게 맡기기를 도모하신 아름다운 뜻입니다. 지금 수가 마음 가지기를 공경히 하고 두려워하며 절조를 지키고 청렴 결백한데다가 학문이 정박하고 위의가 단아하여 진실로 사표의 직임에 적합하옵니다. 신등이 스승으로 섬겨 그 경앙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사온데 근래 나이 치사할 나이를 당했으므로 예에 의하여 물러가기를 고하였습니다. 수가 지금 나이 69세인데 총명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덜하지 않아서 본주하고 본다는 일도 오히려 좋게 공직할 수 있는데 하물며 종용한 함장 사이이겠습니까? 또 연치는 비록 높더라도 직임에 관계가 있으면 비록 대신이 아니더라도 조정반일에 종사하는 자가 오히려 많이 있으니 만일 수가 홀로 전례에 구애되어 파면된다면 나이를 가지고 자처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다행하지만은 국가에서 어진 사람을 우대하고 나이 많은 이를 높이는 의리에 있어서는 혹 부족한 점이 있을까 합니다. 신등이 사퇴한다는 말을 들은 이후로 말을 합하여 본발하여 격앙함을 이기지 못하여 생각하기를 태학은 현관이어서 본래 노승하고 무난한 선비의 적임이었는데 한가치 사이예로 신등의 사자의 도움을 빼앗는다면 실로 실망한 것이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상작해서 굽어 살피시어 치사하지 말게 하고 본직에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여 영구히 많은 선비의 사표가 되게 하시면 어찌 다만 신등의 다행이겠습니까? 실로 공도에 다행할 것입니다. 하니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아뢰기를 이미 등의 말을 올린 것이 실정에 지남이 없지 않으나 태학생의 말을 허망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수의 위인이 또한 사유에 적합하니 거청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함으로 그대로 따랐다. 수는 나이가 비록 70에 기력이 쇠하지 않았으나 학술이 황소하니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2월 18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관곡 내석을 사용한 동복현령 하강제 주회를 청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동복현령 하강제가 관곡 내석을 사설의 수성군 현우에게 주었으니 유리 장 90에 해당하나 이종의 사건에 좌절되어 이미 죄를 받았으니 청하건대 자자하고 허비하에 쓴 물건은 관가에 징수하여 드리소서하니 그대로 따르되 자자는 제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19일 정축 네 번째 기사. 거상하는 예가 지나쳐 오히려 효도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도록 권제를 만들다. 예조의 전지하기를
내가 생각하건대 진상에는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것이니 고급의 슬픈 것과 자취의 복과 전죽을 먹는 것이 모두 지극한 정리라 그만둘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3년상 25개월에 끝나 애통을 당하지 못하고 사모하여 있지 못하나 복을 반드시 이뤄서 끊게 하였으니 어찌 송사에만 있고 부생의 절차가 없다는 것이겠는가? 그렇다면 죽임으로써 생을 상하여 애회하여 성명을 매라는 것이 성인의 정치가 아니다. 그러므로 예기가 말하기를 거상하는 예는 회척에 나타나지 않으며 시청이 쇠하지 않으며 머리에 창이 있으면 머리를 감고 머리에 몸에 양이 있으면 몸을 씻고 병이 있으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나니 상을 견디어내지 못하는 것을 불자 불효에 견준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죽을 먹지 못하거든 나물로 국을 만드는 것도 가하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상에 먹는 것이 비록 나쁘더라도 반드시 줄이면 채워야 한다. 줄여서 이를 패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보는 것이 밝지 못하고 듣는 것이 똑똑하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 바르지 못하고 슬픈 것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병되게 여긴다. 그러므로 병이 있으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이다. 50에 취회하지 않고 60에 회하지 않고 70에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은 모두 죽을까 의심함이라 하였고 주문공 가례에 초상의 옷을 바꾸고 먹지 않는다는 주의에 여러 아들이 3일 동안 먹지 않으나 친척과 이웃에서 죽을 쑤어서 먹이고 존장이 강건하거든 조금 먹는 것도 과하다 하였고 사마운공이 또 말하기를 만일 소식이 목구멍에 내려가지 않아서 오래되어 여위고 지쳐서 병이 될까 염려되는 자는 육젓과 포회 혹은 약간의 고기로 자미를 돕는 것이 과하다 하였으니 이런 것이 모두 생을 상할까 염려하여 곤도로 제정한 것이다. 그늘의 사대부의 집에서 거상하는 데에 회척이 너무 지나쳐서 혹은 상사를 패하고 생명을 멸하는 데에 이르러서 도리어 효도를 무너뜨리는 자가 있으니 이것이 어찌 성인이 예를 제정한 본의이며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이겠는가? 하물며 국부의 아들은 깊은 궁에서 생장하여 거처와 음식이 보통 사람보다 다르니 거상하는 예가 평상한 제도에 구애하기는 어렵고 또 하물며 왕세자는 장차 종사의 생명의 주인이 될 터이니 관계되는 것이 지극히 중하다. 만일 혹 과하게 회척하여 상사를 이기지 못한다면 불효 불자가 무엇이 이보다 더 크겠는가? 성현이 예를 제정할 때 병이 있으면 반드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게 하였으니 그 염려한 것이 지극하다. 그러나 효자가 울고 치고 애통하는 것 때문에 오장이 찢어지는 듯하여 병이 이미 몸에 들어온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니 만일 정세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면 병은 이미 깊어진 것이다. 비록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더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니 어찌 병이 깊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 같으랴. 그래서 내가 예전에 예를 참고하고 인정을 장량하여 권제를 만들었다. 왕세자와 대군 이하 여러 아들은 3일 안에는 조금 죽을 먹고 3일 뒤에는 밥을 먹고 달이 넘으면 조금 술을 마시고 졸곡 뒤에는 고기를 먹고 만일 병이 있으면 비록 초상시라도 고기를 먹고 병이 나으면 처음대로 회복하고 거처하는 때의 차고 더운 것을 따라서 판자상이나 온돌방이요 배이불이요 과 배베개를 쓰면 그의 질병을 면하여 생명을 온전히 할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지극한 생각이니 너희 예조는 이것을 본받아서 영구히 준수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2월 21일 김용 첫 번째 기사. 당상관 이상으로 70으로 치사한 자의 부역을 면제하다. 병조에서 전제하기를 나이 많은 사람을 의뢰하는 것은 예전의 도리이다. 나이 70이 되어 치사한 당상관 이상으로 절리에 물러나 사는 자는 그 집의 부역을 면제하여 영구히 항식으로 삼으라 하였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2월 21일 김용 두 번째 기사 죄인 홍중원 정춘 등을 자명하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2월 2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남지 권자홍 조백교 김포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지로 판중추 원사를 권자홍으로 수사헌 지비를 조백교로 사관은 좌흥납을 김포로 경상우도 처치사를 삼았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2월 2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사람이 인육을 먹었다고 낭설을 퍼뜨린 김의정 등을 벌하다. 경조에서 상신하기를 서흥제수 김의정 안희생 등이 사람이 사람의 고기를 먹었다고 말을 지어냈으니 요원을 조작한 이유로 죄를 주면 죄가 자명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 1등을 감하고 전 가족이 변방고을에 입거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2월 25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골간 올즉합 등에게 식량할 쌀 30석을 나누어 주도록 유시하다. 경은 근처와 강 근처에 사는 골간 올즉합 등이 지금 실농으로 인하여 반드시 처자를 데리고 와서 식량을 빌 것이다. 경성의 전미 30석으로 존절히 나누어 주라 하였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2월 27일 을리온 첫 번째 기사 세자가 휘덕전에 별세를 행하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2월 28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일본의 대내전 다다리양 교홍이 성혼 등을 보내 토산으로 바치다. 성혼 등 13인을 보내어 토산으로 바치었다. 세자가 개조당에서 인견하니 성손이 말하기를 우리 대내전이 왕비께서 승하하신 것을 들은 지 이미 오래나 다만 국내에 난이 있어 지금까지 진위하는 예를 닦지 못하였습니다. 했다. 예가 끝나면 명하여 조계청에서 먹이었다.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2월 28일 병술 두 번째 기사 황제가 성질사 승승편에 표류되었던 김원 등 13민을 돌려보냈다. 성질사 성승이 명나라 북경에서 돌아왔는데 황제가 우리의 표풍 한 사람 김원 등 13인을 돌려보내었다. 세종실록